안녕하세요, 수박대장입니다. 파충류샵 브이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여드릴 파충류는 많은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레인보우 휩테일 리자드라는 친구들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거의 시체 느낌으로 자고 있는데요, 이 녀석들 특징이 바로 잘 때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안 가는 약간 폐사 스타일로 그렇게 잠을 잡니다. 저도 한두 번 속은 게 아닌데요,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건지. 살짝 건드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건드려도 반응이 좀 굼뜨죠. 약간 저랑 닮은 느낌인데, 잘 때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 또 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왜 이러는지 저는 이해는 갑니다. 굉장히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는 것도 없으면서. 보시면은요, 채찍꼬리 리자드라는 또 별명이 있을 정도로 꼬리가 채찍 스타일로 생겼고, 자다 깨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뭐 얌전한 친구들은 아닌데 비교적 굉장히 지금 얌전하네요. 사실은 움직임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행동이 좀 빠르고,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, 안 팔리는데. 자, 여기 또 이제 회사 스타일로 한 마리가 또 자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지금 조명을 켜니까 눈을 뜨는데, 자다 깨서 그런지 얘도 약간 멍하게 생겼죠? 꼬리가 길고, 위기 때는 이 꼬리를 막 파닥파닥 거리는데, 글쎄요, 뭐 채찍질을 하는 건지 공격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은 저도 잘 정체를 모르겠는데,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좀 건개의 환경에다가 물그릇 두시고 귀뚜라미나 미럼 급여하시면서 키우시면은요,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있을 겁니다. 없진 않을 거고요. 그리고 옆에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, 오랜만에 또 이구아나가 들어왔는데요. 이 굴로 가면은 못 나와. 보시면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생긴 멕시칸 스파니테일 이구아나가 또 들어왔습니다.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있는 묵직한 사이즈고, 또 찍으려고 하니까 또 유목에 숨어버리네요. 이럴 때는 조명을 켜서 이렇게 관음하는 스타일로 관찰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잘생긴 엉덩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보기엔 불편할 것 같은데,